괜찮아? 너 과하게 기능적으로 괜찮아. 어떤 기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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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조승우 살 뺐잖아. 아이 부끄러워. 아 계속 해야 된다고요? 잡아. 아 잡아요? 아아 다섯 개. 1 아치 가. 그만 찍어요. 그만 찍으라니까. 아 듣고 있다. 얼굴 빼고 몸을 보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별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 조남지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시작하네요. 바로 4시 반에 오라는 4시 반에 와야지. 저 아니요. 3시 반에 왔어요. 형을 만나는 데 있어서 웜업 시간 있잖아요. 운동도 웜업에 있지만 내가 마치 막 너무 늦고 초조하게 만들어. 아니 저희는 나름대로 루틴이 있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웜업 좀 하고 맞아요. 만나가지고 저희 토크를 좀 구성하고 있었어요. 아니 혹시 새 노래가 나와가지고 혹시 저희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네. 노래도 혹시 할 생각이? 아 저는 오늘은 안 하고요. 남창이가 어제 발매를 소로가 나왔어요 형님. 너에게 나는 어떠니 댓글이 11개 달렸어. 아, 오늘 이 영상 이후로 15개 된 것 같습니다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계 착용하다가 뺐습니다. 시계 뺐어요. 예전에는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입었다면 요즘에는 좀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다. 대표님 메이저가 후드를 입고 왔는데 물어봤더니 70만 원이라고. 네, 뭐 그 정도 가격대에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비쌀 것 같은데? 네, 아니 로데오에서 샀어요. 잠깐만 이 짝퉁 같은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진중국의 짝퉁 입고 이게 그렇게 비싸요? 왜냐면 그 이제 실버라서. 아 이게 은이야? 이게 은이에요. 은. 아 이게 은이야? 네. 크로마치는 이제 은을 처음에 세공을해서 시작이 됐고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좀 멋들어지게 근데 이게 형 컨텐츠랑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너는 이곳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지. 왜지? 너는 운동을 안 하잖아. 재석이 형이 섭외 왔을 때도 오자 MC로 석수형을 데리고 왔다. 얘를 또 섭외했더니 또 창의를 데려오고 있어요. 왜냐면 보자 MC가 아니라 뭔가 진짜 형한테 좀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왔어. 사실은 운동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래요. 너는 좀 운동에 관심은 있니? 없죠 형. 몇 살이냐 니네? 몇 살이냐? 저 41살이에요 형님. 제 성향이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ISFP. 나 ISFP인데. ISFP? 나 ISFP야. 근데 왜 이렇게 운동을 해요? 여기서 막 내 그렇죠 형. 너무 행복을 느껴. 그때 에너지를 탁 충전을 해서 이제 운동으로 쫙. 그렇지. 그리고 사실상 저는 5회에서 6회는 운동을 하니까 주 5, 6회를 네. 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예능을 많이 나가서 세호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이제 운동 잘못된 이제 3대장이 있잖아요. 정준하, 조영구, 조세호. 알고 있네. 알고 있어요. 다 지우수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네네. 사진 찍을 때 표정이 보통은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약간 표정이 예능이고 재미있게 해서 그렇지. 세호의 노력은 배워야 됩니다. 네. 좀 더 빠르게 체중 감량을 하고 싶어서 그렇죠. 조금 식단을 좀 더 들어가니까 초췌한 모습을 좀 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맛있게 먹고 네. 운동을 지금 괜찮아 있잖아. 아 지금은 좋아했어. 그래서 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 크로마치 좀 벗어. 다이어트 경험이 꽤 있었거든요. 너무 식단에 제가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식단에. 네. 운동을 좀 더 하니까 빠지긴 빠지는데 그 후에는 요요가 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또 자기 감량을 어떻게 보면 나는 귀엽고 통통하고 그렇지 그렇지 재미난 사람으로 아 그렇지 가져놓고 지내거든요. 제가 39살에 내년이 40살이 됐는데 그렇지.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내년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시기가 약간 재석이 형을 만난 시기와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재석이 형의 영향도 유키즈 시기가 좀 아 유키즈 시기도 있지만 굉장히 좀 변한 점이 좀 필요했다. 근데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게 됐고 먹는 거는 원래대로 먹는데 그 양을 반으로 줄이고 양을 줄이고 운동을 습관화 시키자. 사이클을 40분에서 50분 타고요. 타고 그 다음에 PT를 사이클을 이렇게 타나? 아니 사이클을 이렇게 타죠. 운동을 매일 했어요. 매일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으면 그렇지. 맥주를 멀리하고 증류주 아 일품 진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하이트 진료에서 나오는 일품 진료. 아, 나 하이트 아직 야채는 이러니까 부자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네. 이지어터 왜 너야 저 팁을 알려드려요. 아침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몸무게를 무조건 세우세요.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딱 적정 체중이 있거든요. 그렇지. 일어났을 때 70kg 그리고 잠을 잤는데 71.5다 그렇지.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5kg가 오버됐잖아요. 그렇지. 그날은 식사량을 좀 줄이고 운동을 좀 타이트하게 많이 합니다. 저렇게 하지 말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몸무게 되지 말고 그냥 눈바디로 가능하신 분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요인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 맞아요. 72kg까지 뺐다가 몸무게 되니까 75kg가 된 거예요. 아 이 정도 괜찮 또 유지하면 되니까 77? 행운의 77? 너무 좋아. 괜찮지 않아? 82? 내가 태어난 해네? 82년도? 88? 서울 올림픽?
각 자기 역량을 쌓다가 아, 그렇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올라 72.5. 세호야 정신 차리자. 아, 얘기만 들어도 지금 운동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라 그럴 게 많지 않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길게까지 운동 얘기를 하는 걸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아 맞아요. 근데 진정국 보면서 저도 힘 받죠. 아 그러게. 뭐 아침부터 재고 저녁에 되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혹독하게 빼야 되는 사람. 그렇죠. 이 정도의 어떤 마음가짐이 없으면 안 돼요. 운동을 하고 나니까 자존감이 확실히 셀카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자신감이 보여. 아니 뭐 이게 뭐 네. 귀엽게 네. 하는 그 표정. 이거 괜히 켜 땡겨. 이걸 왜 땡기는 거야. 모두 내 턱은 어떠니? 턱은 어떠니? 이거 노래 뭐라고? 나는 어떠니? 아 해봐야지. 시작! 너에게 나는 어떠니? 난 항상 너였어. 야, 그러니까요. 여기 온 이유가 목적이 정확해. 그만! 야, 이런 야, 노래는 야, 예전에 소야하고 좀 그런 게 있었잖아. 그래. 소야를 불러. 소야 앞에서 네. 이런 노래 부르는데 올리던지. 아니 소야도 유튜브를 한단 말이야. 목소리가 안 나와요. 뭐라 노래 못해요. 뭐 이렇게 해주면 맞잖아. 네네네. 어, 근데 어쨌든 노래가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노래인데 네. 주인을 잘못 찾아서 잘못된 케이스. 아, 맞아요. 맞아. 아쉬운 곡들이 많아요. 조남시대를 프로듀싱 해주시는 분들이 로코벨이에요. 그 도깨비 OST, SG워너비 모든 노래를 안영민 형이 다 작사 작곡을 하고 지금 저희 때문에 약간 포지션이 약간 애매해졌어요. 영민이가 아시죠? 알지. 영민이가 왜 해주는 거니? 목도를 받아? 아니면 아니,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아, 아니요. 네, 그래서 영민이 형 혼란스러워 하긴 하더라고요. 나는 어떤지 영민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세호가 바라는 그 너의 몸의 형태나 상대적으로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저 어깨를 여기서 좀 더 근선명도를 만드는 게 좋을지 두 가지가 있지. 근선명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근육량을 좀 더 늘리면 돼. 저는 예전에 자꾸 큰 옷을 입었던 경험이 있어서 근육이 커져서 또 약간 사이즈가 커질까 봐. 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커지는 고민에 대한 거는 진짜 쓸데없는 거야. 아 그래요? 커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얘는 맨날 자기가 커진다고 무조건 자기를 좀만한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아니 죄송한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 자세가 중요해. 어깨를 앞으로 내가 좀 이렇게 빼잖아 살짝 이렇게 밤을 아 이렇게 네. 그걸 주고 누구한테 표정적으로는 좋지만 건강적으로 보면은 어깨가 좀 넘어가는 게 좋아.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아래로 좀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 자연스럽게 있어도 나쁘지 않아. 나 운동한다 이러면 뽐내고 싶은 날. 그러니까 일상생활 때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접어 날개를 일상생활 날개 접고 이 골격이 그렇게 좁진 않아. 모양을 잡아주는 이 볼륨감이 좀 더 있으면 좋아. 그리고 뚝뚝 떨어져 있잖아. 이런 거 없잖아. 깎였잖아 여기. 이런 거 운동을 했을 때 펌핑이 싹 왔을 때 그 정도 느낌을 평상시에 유지하는 정도. 제가 여기 오면 명쾌하게 답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아 진짜네. 그래 그래. 체지방량을 저는 한 17 정도가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 14에서 15까지 가니까 그때부터 흘러내리는 17%라고 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 나는 항상 8% 9%대거든. 와. 근데 멀쩡하잖아. 네. 빠른 시간에 빠졌잖아. 나와 다시 새로운 내 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벌크업 네. 키우는 느낌보다는 네. 체지방량을 유지하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거. 나쁘진 않아. 포인트 친구 되셨습니다. 오 좋아 좋아. 더 볼륨감이 있으면 좋긴 좋지. 아 좀 더요? 좀 한진아 일로 와봐봐. 요런 느낌? 아니 나쁘지 않아. 내가 다 키워야겠네. 그리고 키우면 또 바지가 약간 좀 타이트해질까봐. 이 나이에 근육 성장이 빨리 된다라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거 없잖아. 완전 한여름에 아 오늘 추우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이제 알겠네. 저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거 대한 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거? 요요가 왔으면 좋겠다고 다들 이렇게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거 같아. 헤이터들이 헤이터분들께서 요요 언제 오냐. 여기랑 약간 거기 디테일? 매일 술 먹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술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 간이 작살나는 거죠. 아, 간이 작살나는 거죠. 음주를 뭐 과하게 하진 않잖아. 너 과하게. 원래 제가 주량이 소주 한 병이었는데 운동 시작하고 나서 두 병까지도 문제가 없더라고. 체력이 맞아. 술 취하면 사람들 자꾸 우그러지잖아. 근데 운동하는 사람 잘 안 오고 호흡 봐줘. 나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술 취해서 누웠는데 플랭크 자세로 보통 긴바닥에 긴바닥에 이러고 자는데 술 취했는데 이러고 있더라고. 이게 토크야 알아? 알았어. 어디서 노래만 한 거 너에게 나는 어떠니. 아니 자기야 너 벗어. 예. 그러고 벗어. 진단 받아 진단 받아.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뭐냐면 말 안 하잖아. 네. 앉아서 라디오 진행하고 또 네. 기능적으로 괜찮아. 어떤 기능이야? 캐슬이요? 무너지고 나서는 예. 다시 지우기 쉽지 않아. 근데 아니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확실한 건 운동하고 나니까 힘이 전체적인 힘이 운동하고 나면 좋아요. 좋지. 이 기둥을 잘 잡아주고 나이가 들수록 꼭 해야 되는 운동이 웨이트야. 또 네가 다른 운동을 또 혹시 하게 되면 그 운동을 할 때 부상도 줄여주고 아끼는 친구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권했던 거고 네네. 나도 아끼는 동생이거든. 그리고 권하는 거야.
그치, 우리가 또 건강해져야 나도 뭐 소화하겠지. 그래. 아니, 그, 거기 김딩이랑 거 저기 집에 갔다 그러더라고. 야, 그렇게 하면 또 왜, 진짜. 유튜브 촬영하는 거지. 그리고 나도 그 뒤늦게 보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왔었다고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 남자애들 만나봐야 돼. 야, 뭐 누구 왔는데. 어디 가서 그 얘기 막 무작위 하는 너 그런 스타일. 저는 스타일 자체가 그냥 저는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같이. 네. 여성분들이 만날 때 조건이 그거지. 주위에 얘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아. 제발 부탁해요. 너도. 아, 세호 씨 만나는 건 좋은데 주변은 알리지 마세요. 비밀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아. 보자. 장훈 씨도 이거 위에서 흔들려. 그래, 후드 한번 벗어봐요. 아, 반팔은 입어야죠. 몸이 보여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아까 후드 입고 있을 때 운동했나 했더니 약간 어깨가 좀. 아, 이거 뭐야? 뽕이 있네. 아니야, 뽕 아니에요. 뽕이 있는 옷이. 아니에요. 뽕이지. 이거 디자인이에요, 형님. 창희 씨가 어깨가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기대다가 미끄러져. 야, 같이. 너 한번 어깨 끄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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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지 않게 다격을 안 아프게. 나는 하면 아프지.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막 몸 커 보이는 네. 티셔츠. 맞아요. 한진이도 안 그래. 얘도 항상 이렇게 타이트 하고 있더라고. 되게 옛날 스타일이야. 겉멋이 좀 없어. 금목걸이 하신 것 같아. 아니 금목걸이 비상금. 아 내가 진짜 어떨지 모르겠네. 예전에는 처음에 민소매 입고 운동하시는 분들 약간 뭐 아니야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왜 민소매로 입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육을 보면서 해야 훨씬 더 도움이 돼서 민소매로 입고 됐어요. 진심으로 다시 사과해. 진심으로 제가 뒤에서 흘낏 봤던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여기 누가 살짝 핥힌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터져 있는 이거.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살짝 찌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터졌는데 요즘에는 운동 안 해가지고 근육이 커지면서 좀 터졌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육이 터지면 이렇게 안 터진다. 보시는 분들이 약간 비호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옷을 이쁘게 입고 나쁘지 않아. 팔찌도 차고. 팔찌? 네, 약간 제가 약간 추성훈 형을 좀 좋아하는데 성훈 형이 운동하다 보면 팔찌 차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리수거할 때도 팔찌 차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또 추구하는 멋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걸 뭐라고 하면 꼰대야. 팔찌 빼고 왔으면 차고지. 형이 좀 지적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부탁해. 리처드미라 쳐봤어? 리처드미는 아예 없어.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마. 리처드미는 없어요. 리처드미 없어 진짜? 없는데 기사에 있다고 나와가지고 또 해명했어요. 리처드미를 찾던 것 같은데. 비슷한 느낌의 다른 거였어. 얼굴과 상대적 비율로 봤을 때는 몸이 조금 더 근육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굴도 더 거기에 이제 좀 적당하게 맞게 되지? 솔직히 이제 고해성사인데 아니고 심지어 자, 말씀하시죠. 고백이 말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왜냐면 다이어트를 제가 꽤 많이 했으니까 사실 이건 좀 강박인 것 같은데 지금 좀 몸도 좀 만들고 소위 얘기해서 진짜 뭐 운동한 사람의 몸으로 좀 바뀌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유산소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웨이트를 좀 타이트하게 하면 유산소처럼 땀도 나고 체지방 날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니 나는 이제 마부터 먹어야죠. 마부터는 몰라. 고기 디스크가 있잖아요. 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거북목이 좀 심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네. 노력을 하나? 이렇게 목을 이렇게 뒤로 쭉 당긴다든지. 근데 벽 대고 이거 당기고 이것도 네. 어깨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턱만 당기는 거 그게 안 좋구나. 아 그게 안 좋구나. 여기가 형성이 안 되는데 목을 당기면 더 어긋나요. 유산소를 얼마나 해 하루에? 평발이라서 런닝머신은 제가 잘 못해요. 좀 발이 많이 아파가지고 저는 이제 그 자전거 40분인데 그래 저 못 뛴다 그러면 저 지성이는 어떡하겠니? 아 그럼 사과해라. 네, 지성이 형은 저번에 한번 인사드렸죠? 그다음에 평발 얘기를 제가 또 원하는 싶었는데 그 점은 좀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래. 오늘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성이 사과해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핑계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주신 지성이 형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좀 유산소가 달리기가 지친다? 그러면 수영을 하고 또 수영을 하다가 또 달리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스테밀도 타고 그렇지. 자전거도 타고 그렇지. 열심히는 사는 거야. 형 진짜 저 자전거 타고 뭐 집에서 자전거를 왜 이렇게 타는 거야? 자전거 타고 갔다가 왕복해서 오고 그리고 반신욕 좋아하고 반신욕 좋아하고 네. 반신욕까지 나올 건 없잖아요. 유산소 얘기하는데 반신욕이 왜 나오는 거야? 하면 안 돼요? 지금 어쨌든 체중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다. 맞아요. 이제 운동을 한 사람의 좋은 예로 좀 거듭이 나려면 약간은 좀 식이질투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들이 근육을 좀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아 저 조세호 살 뺐잖아. 너 좀 빼봐. 에휴
내가 이렇게 안 좋던데 뭐 이런 이미지를 주지 말고. 아, 그렇지. 너무 진짜. 제가 보면 그런 어떤 대상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자는 거죠. 그렇지. 헤이러들이 아무 말 못 하도록. 그렇지. 그게 만드는 거야. 뭐야?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오케이. 웃음거리까지는 그 웃음거리는 아 그래 형 그럼 지나쳤어요. 사과하세요. 세월도 상관이에요. 저는 네. 세월입니다. 저는 웃음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네. 모든 것들이 다 웃음이 된다면 그렇지. 근데 얼굴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 잠깐만요. 얼굴이 모든 것들이 제가 웃음거리가 된다면 화됐던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해보자. 자 보통 이제 뭐 한 2kg 정도 처음에 워밍업을 아 2kg 정도 할까요? 저는 좀 오래 서 있어서 앉아있어도 되죠 형님? 아니 아니 근데 워밍업을 아예 안 했네? 오늘은 안 했어요. 아? 어제도 운동을 했고 어제 운동을 했고 수면 했어요. 어제 운동을 풀 거예요? 네 항상 운동하기 전에 나도 푸는데 너는 안 풀어요? 예약한 거지. 여기 더약한 거 있습니다. 더약한 거 얘 줘라. 저 줘라. 너 어깨에 아니 결정을 노란색 밴드를 가져가도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지금 자세는 좋다. 어깨 여기 엄청 아프네요. 아, 가만있어. 잠깐만 스톱. 급해 지금 뭐. 아파서요? 가야 돼. 아니요. 가벼워서. 사이드 리틀 레이저 할 때 2kg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절대 가벼운 무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해봐봐. 알겠어, 다시. 자, 해봐. 너 하나 스타일. 야스. 10개. 자, 또. 지금 봐, 네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깨가 여기 많이 나오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엘보가 너무 빠지면 안 되고 내려와봐. 이 상태에서 팔짝만 구부린 상태 그대로 방향으로 손톱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쭉! 그래서 다시 올려봐. 그대로 올려봐. 하나, 다시. 자, 그대로 올려. 천천히. 셋. 천천히 내려, 천천히. 오, 확실히 그 교재 안 보인다. 여섯. 팔짝 구부러진다. 살짝 펴봐, 팔 펴봐. 일, 그렇지. 고! 여덟. 여덟. 고! 아홉. 오케이. 열. 오. 속도감이 네가 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해서 봐봐. 맞아요. 어깨 모양을 앞뒤로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이게 지금 찝혀 살짝 어깨가. 이 저항을 계속 그대로 끌고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깨를 그대로 저항이 올라가잖아. 네. 가지고 있는 중량의 저항. 그 중력 저항을 네. 가지고 그대로 왔다 갔다 제가 하는 거거든. 하다 보면은 여기 갈라지는 게 살짝 보이니까 그걸 더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앞쪽으로 네. 그렇지. 네. 이 전면 여기 전반적으로 네. 다 보이지? 아홉 어? 여덟 아홉 개 오케이. 이거 하고 이제 올리는 거가 있어. 세 개를 항상 했었거든요. 일단 요거는 아직 안 끝났잖아. 아 그래요? 아니 좀 더해. 넌 내가 볼 때 이거 사이드 레터를 좀 많이 해야 돼. 저도 바벨이 있는데 2kg짜리를 좀 사야겠네요. 바벨 아니고 덤벨이겠지. 덤벨, 덤벨, 덤벨. 아홉. 봐봐. 봐봐. 팔 딱 탑에 올렸을 때 이 라인 보여? 보여요, 보여요. 그렇지? 아. 다른 거야. 또 이게 가볍다고 생각돼? 저요? 아니 해보니까 그렇지 않네. 그렇지 않지. 네. 선생님들도 알려주실 때 천천히 천천히 하는데 뭔가 제가 빨리 그 미션 클리어 하려고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쉬는 시간을 조금 하고 네. 바로 들어갔고 하고 100개. 와 딱이다. 한 번 더 하자. 와 근데 확실히 시간이 걸리죠. 와 다이어트 할 때는 발라드려야 된다. 나는 어떠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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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 너에게 나는 어떠니? 아홉. 좋아. 좋아요. 그 다음에 프레스를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잡고 올리는 거 이거 이제 올려서 그래서 이제 요 운동을 그냥. 아 이것도 장판을 어깨 나가는데. 아 그래. 엘보 너무 까면은 충돌 날 가능성이 커. 아 그래. 올려봐.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 잡는 것도 봐보라.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 그렇지. 아, 얘가 이렇게 접혀 있으면 맞아, 맞아. 얘가 쓰잖아. 얘. 예, 예. 그리고 엘보가 여기 이미 여기서부터 하중을 벗고 있어. 아, 예. 얘가 이미 이렇게 넘어갔을 때부터 엘보가 하중이 확 가 있는데, 그잖아. 네. 스타트를 무조건 봐. 이 무게가 중력을 네가 이겨내. 아, 얘기하실 때 또 뭐. 이 무게를 내가 온전히 엘보로 딱 이렇게 딱 받아야지. 아, 네. 얘를 무게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거나 하면 무게 일로 떨어지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게 온전히 일로 안 오지. 하나, 자, 하나, 둘, 셋. 쭉 했지? 천천히 내려. 하나, 둘, 셋. 쭉. 하나, 둘. 요 정도. 그렇지? 네. 다시 귀 아래까지 내려. 오케이, 고! 여섯. 고! 아, 알겠어. 아, 알겠어. 어깨를. 네. 아, 이거 왜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아, 여기서 느끼는 거 하나, 둘, 셋. 아, 알겠어. 아, 계속 해야 된다고요? 하나, 하나, 둘, 셋. 아우. 천천히. 스톱. 업. 아우. 아. 아니,
10개 10개 안 했어. 10개. 알았어. 10개. 와. 어때? 다르네요. 다르지. 네가 너무 사이드로 까면은 어깨 축동이 나요. 네네네. 어깨 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럼 네가 너무 사이드로 까면은 요 끝에 쪽에 긁혀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얘를 약간 앞쪽으로 들면은 속이 움직일 공간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그렇지. 잡아. 아 잡아요? 네. 또 안으로 온다. 거울 왜 봐? 거울 네. 네 얼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봐. 갔어. 또 딱 나. 그렇지. 갔어. 열지. 네. 아. 어때? 아호. 됐어. 아~ 지금 이 상태에서 머신으로 좀 한번 밀어보자. 중량이 점수 과부하가 안 되니까 점수 넘어가자. 네가 이것을 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네가 한번 해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톱이 둘. 여덟. 내려서는 딱 얹어놔. 아호. 단천으로 이렇게. 그렇지. 아주 미세하게 밴드 돼 있는데까지만 올려야 돼. 이 정도까지만. 오케이? 네. 다시. 네. 까지. 하나, 둘, 셋, 아, 어떤 건지 알겠어? 네. 지금 몇 개 했지? 지금 20개 했어요. 올리자. 빵!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빵! 하나, 둘, 셋.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빨리 간다고. 다음은 형이 하나, 둘, 셋. 에이, 에이, 하나, 둘, 셋. 아, 형이! 올리는 활동. 아, 예, 예. 자, 가면 좀 더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자, 하나, 됐어. 내려. 아~ 지금 엘보를 자꾸 걸어. 이것만 조심해. 프레스 류를 할 때 덜컥 걸리기까지 하지 마. 관절에 안 좋거든. 항상 미세하게 구부러져 있는 정도까지만 밀어. 네. 친구론 자신이 없어. 쉴 때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러면 조상태도 들을까? 조상태. 그녀는 날 친구라. 그치. 그건 뭐야? 저희 노래. 모든 다 하고 싶어. 자, 들어가 이제. 하나, 둘, 셋. 빵, 여기. 네? 올려. 어! 아, 와. 하나 더, 고! 하나, 둘, 셋. 힛! 둘, 됐어. 와. 예전에 그냥 막 힘을 했다면 진짜 타겟을 정확히 두고 그럼. 거기에다 집중을 하니까 자극이 확실히 오지. 느껴지지? 네. 이렇게 해야 돼, 운동. 무조건 네, 이렇게 네. 해야 돼. 항상 제가 슬로건을 걸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섹시예요. 아. You're so sexy. Go! 자, 됐어. 오케이, 호흡해. 호흡. 자, 엘보 앞으로 버텨. 업! 하나. 버텨! 됐다. 둘. 와. 아, 확실히. 저 친한 그 윤창민 선수라고 신민이가 저 오늘 간다고 하니까 화이팅하고 와야 된다. 거기 그동안의 운동과 또 다를 것이다. 다르지. 프론트 레이스에서 앞쪽으로 하는 거 내가 케이블로 하는 걸 알려줄게. 네. 케이블로 하는 이유는 뭐냐? 맨 마지막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도 저항이 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함이야. 네. 케이블로 어깨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 아, 그렇군요. 열리래. 숫자를 맞추려고 나는 게 빨라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끝까지 가. 둘, 셋, 넷, 다섯. 손을 이렇게 꺾어서 하지 말고 딱 손등이 펴서 손등 네. 방향으로 그대로 올려. 바로 올려. 아! 됐다! 야,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약간 힘들긴 한데. 면 양말을 왜 올리는 거야? 아, 저 자기 브랜드 양말 해가지고. 아, 그냥 들면 되는데. 한 번만 찍어. 자기 브랜드 양말이라서 또 브랜드야? 네. 와, 근데 세게 세네, 진짜. 됐어. 일곱. 아니야. 여덟. 자, 발표. 아홉. 그렇지. 고. 일. 그렇지. 고. 빠빠빠빠. 됐어. 또해또한번더 해야지. 150이야? 그렇지. 여기 펴. 딱. 150이겠니? 아니, 15단 150이야. 아니, 여기 아니야. 그냥 올리면 시작하면 돼. 그렇지. 됐어. 됐어. 천천히. 아니야. 와, 열리네. 처음 예쁘다. 멋있잖아. 얼굴하고 삼각형 딱 보자. 이 비율을 좀 맞춰줘야 돼. 야. 얼굴 빼고 몸을 보면 나쁘지 않아. 맞아. 세우야. 너 이걸 내가.
얼굴을 빼고 보면 이, 나쁘지 않아 몸이. 아, 그래요? 근데 얼굴이 들어가면 약간 좀 아쉽지. 여기가 조금 더 있어도 된다는 거야. 네. 근데 형 너무 티난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약간 위치가 조금 아래쪽이긴 하거든. 여기를 채워야 돼. 여기를. 좋아요. 끝나는 어깨를. 간다. 이렇게 버티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맞습니다. 얻어지는 근육을 넷.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곱. 오케이. 보니까 엘보 뒤쪽으로 나가고 이러는 게 너무 잘 배웠네요. 아, 감사드리고 인사. 아, 다시 한번 또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태식 트레이너님 벨라쌤. 또 다른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은정쌤, 세철쌤. 로테이션으로 알려주십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지금 펌핑 됐을 때 네 몸 정도를 평소에 유지할 정도의 근육량을 가지면 내가 볼 때는 훨씬 나아질 것 같아. 오늘 운동하기 전이랑 후가 다르잖아. 완전 달라. 진짜 신기한 게요. 이게 무슨 알았어. 하면서 뭐가 채워졌다. 열심히. 화이팅. 여섯. 일곱. 긴장. 천천히 이거. 천천히. 됐다. 야, 너 보니까 나도 등록하고 싶어진다. 느낌이다. 이제 멈춰. 이게 다 두 다리가 동시에 나가야지. 이제 자기가 뒤에가 보이네요. 지금 템포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는 알고 하는 거야. 형이 알려준 그 퉁퉁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쪼아주는 느낌이 오면서 쪼아주면서 내려오고 이렇게 뭔가 센터로 하면서 올려 세워요. 아, 형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 전반적인 가슴 있지. 요쪽 한번 잡아야 돼. 아, 네네. 내릴 때 한번 올릴 때 내가 올려줄게. 내릴 때만 어깨 내리고 내려. 아, 지금 좋아졌어. 지금 정도 내려야 되고. 아, 힘들어한다. 너 할 때 이거 자꾸 피는 거 있지. 네, 조심. 네, 이거 지금 그거 모든 운동 할 때 조심해야 돼. 네네. 더해요? 아, 이게 마지막이 전에? 아니, 해봐. 그리고 최대한 내려와. 최대한 버텨. 아, 됐어. 좋아, 좋지? 좋아요. 아, 올라온다. 아, 좋아? 나 살 막 근육이랑 놀래서 퉁퉁 튀네. 뭉티기 같네. 오, 말근육이 좋다. 더 달라. 아, 하나 더. 몸 틀지 마. 열개. 네. 무거워졌을 때 네네. 네가 몸을 자꾸 틀어. 아, 맞아. 이거랑 안 좋아. 광수가 어떻게 운동한다 그랬다고? 광수는 광수가 이무게가 뭐지 하는데. 광수야 괜찮아. 형 괜찮아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어깨 했잖아. 앞에 좀 밀었잖아. 너무 앞에 쪽만 운동했으니까 등 땡기는 거 하나 정도나 한 두 개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 우와.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요? 질문하지 말고 그냥 아니 그거 어깨만 하고 이거 그만해. 나는 손들을 계속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난 들어가자. 그만 찍어요. 저도 모르게. 됐다. 아, 지금 쫙 올라. 아니 너무 좋다. 그만 찍으라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마셔드릴까? 아, 그럼 저 마셔드릴게요. 왜 다 도와냐? 아니 여기서 이제 평면식으로 가셔야 돼요. 아, 그래 잘하고 있어. 아, 안녕하세요. 잘 찍어주세요. 그렇지. 하나. 됐다. 야, 대우야. 야. 그만 찍으라니까. 아, 야, 아 잠깐 어디가 너무 좋은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형, 아니 눈빛이 이상했다. 저기 아, 괜찮습니다. 나야 나. 아, 네. 다도. 아, 빨리. 아, 아니. 안녕하세요. 하래. 하나도 괜찮아. 아, 좋다, 서야. 아, 이제는 화가 안 나요. 지금은 오히려 이걸 이겨내니까 더 평화로워졌어요. 아, 좋다. 이 느낌 가자. 아, 이 느낌 가자. 이 느낌 가자. 여기 남자 느낌 나. 난다. 아, 주성훈 형님 느낌 나. 사랑. 야멸라사이. 그때 그냥 한 게 아니라 버텨가면서 그렇지. 최대한 쫙 버틸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쭉 펴주고 쫙 등으로 알아? 그 마음을 알아? 아니, 나 갑자기 또 꿀쩍. 아, 느낌 있다. 야, 그 인상 찍지 마. 저 얼마 전에 맞았는데 그거. 이 모양이 더 멋있어. 이게 더 나. 스마디. 야, 등 봐. 여기. 라스 한 번. 라스. 둘. 네, 형. 해보겠습니다. 해봐.
지금 얘가 솔로로 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하나 나올 거 같아요. 다음 솔로가 있어요, 세우. 다 해보려고.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오늘 데뷔 무대예요. 이 노래. 너에게 나는 어떠니. 아 근데 저는 사실 형이랑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힘 받아서 그렇지. 제가 한번 조금 더 편리하게 그래.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딱 몸을 또 좀 약간 만드는 재미를 지금 한번 만들어. 아 좋습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서 네. 다음번에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좀 네. 한번 또 제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약속을 할 수는 없어요. 굳은 의지를 갖고 약속을 하면 더 너에게 칙칙칙 되잖아. 아침 전 이거 알잖아. 약속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화이팅! 오늘 저 우리 세호가 이렇게 다이어트의 나쁜 예 이제 더 이상 아니고 다이어트에서 진짜 몸이 좋아진 얼굴 빼고 봐서 좋은 몸 지금은 네. 얼굴과 함께 맞춰서 정말 좋은 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3분 네. 정도 후에 네,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쓰러질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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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좋아. 아,